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휴장 경마 3주간 휴장 경마가 끝나고요. 다시 야간 경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일경주는 2시 10분에 제주 일경주가 스타트로 됩니다. 제주 8개, 부산 7개. 자,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아무튼 배당도 많이 나왔고 힘들게 마무리가 됐던 휴장 경마였는데요. 자, 이제 8월 셋째 주죠. 8월 셋째 주. 이쪽 남부 지방은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 지방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포화주로 뭐 분량주로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제가 원래 금요일 경마 이 예상 방송은 조금 한뭐 6시 7시쯤에 올려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늦었는데 뭐 이리저리 좀 뛰어다녔습니다. 오늘은 좀 이리저리 만날 사람들이 좀 있고, 이번 주 경마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지푸라기라도 하나씩 더 건져 온다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좀 뛰어다녔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평소보다 한 경주가 더 많죠. 부산 경마가 조금 더 먹을콩이 좀 있어 보여 가지고 부산 쪽에서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제주 2357, 부산 3467. 자, 이렇게 네 개씩이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7경주 후반부 두 개고요.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8월 19일 금요 경마 예상에 앞서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뭐 어제, 그제,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벌써 입금을 해 주시고 계신데, 아무튼 가능하면 하루 전에 오늘 요거 방송 보시고 바로 현금으로 하실 분들은 문자 신청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입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까지 기분 좋게 한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25점까지. 오늘 제주 경마도 달러박스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제주 2경주의 포인트입니다. 900m 경주인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게 7번 마 성진 보배입니다. 7번 마. 아, 5번이 아니라 7번인데요. 7번 마 성진 보배. 승군전이죠. 승군전인데 800m에서 900m로 부담 중량도 좀 늘었고요. 최근 꾸준하게 뛰어주고는 있는데 경주거리가 800에서 900으로 늘었고 부담 중량도 2kg가 늘었고, 뭐 소연이가 계속 잘 타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번 경주에 과인기로 팔리는 것 같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좀 세게 봐줄 수도 있는 마필인데 외곽으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투를 때렸다 그래서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모두 걸음 뭐
이빠이 쥐어짰던 그런 그림입니다. 성진보배. 선행 가서 한번 덜미 잡혔고요. 직직 전에는 선행 가서 2차 지켰고, 직전에는 외곽으로 좀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경주 기록도 보면은 08초, 07초 이래요. 요 정도는 다 뛰죠. 그런데 요번에 900m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900m에서도 이 성진보배가 끈끈한 뒷심까지 발휘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사항이 갑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7번 마 성진보배가 아닌 직전 경주에는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한 놈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준비 상태도 조금 덜덜했던 놈. 자, 그놈이 요번 경주에 상태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들어가는 경주. 자,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데요. 짭짤한 중배당이 예상이 되는 제주 2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곧바로 제주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900m 핸디캡 역시나 레이팅 25점까지 2경주하고 분할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직전 경주에 광팔았던 요놈이 대가리다. 직전 경주에 광팔았던. 뭐 광팔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뒷전에 앉아서 우리 화투 칠때 광팔이들은 뒷전에 앉아서 구경만 한다는 얘기죠. 선수로 뛰러 나온 놈이 광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승부 의지가 좀 덜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3경주 대가리 마필이 이게 7번 마 아마 신우 여신이 또 대가리가 갈것 같은데요. 직전 경주 걸음만 보면은 좋았죠. 우리가 신대륙 쌍복 대가리로 놓고 한 6배 나왔죠. 댁길이라도 1번, 7번, 1번, 7번.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이것도 우리 첫 번째 승부 2경주에 아까는 7번 성진보배였죠. 요번에도 7번 마 신우여신인데요. 똑같습니다, 조건이. 이놈도 부담 중량 58kg가 올라가 있고, 외곽 게이트고, 조금 대가리로 팔리는데 이것도 불만이 좀 있다. 비록 승군전은 아니고 직전 경주 레이팅 25점 적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부담 중량이 58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직전 경주에 약간 여유로운 걸음이었지만 기실 따지고 보면 1분 17초 뭐 그렇게 썩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다른 마필들도 이 정도는 다 뛴다는 얘기죠. 이 정도 기록은 뭐 경마가 기록 경마는 아니지만 900m에 1분 15초, 16초 이렇게 끊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직전 경주 모습만 놓고 보면 얘가 대가리는 분명히 대가리인데 말씀드렸듯이 부담 중량에 외곽 게이트 거기에 뭐 아싸란 선행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안쪽에 2번 산호섬, 4번 신의 공주, 그다음에 외곽에 8번 황금노, 9번 세세상 이런 거다 선행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편하게 못 나가기 때문에 외곽으로 크게 밀려서 돌든지 아니면 자리가 밀려갖고 이렇게 주구미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7번 마 신우여신이 그래서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번 제주마 5등급 900m 3경주에서는
직전경주에 광 팔고 있었던 놈, 한 놈이 제가 있다 그랬죠. 직전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 그놈이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2경주에 이어서 3경주 역시도 조철에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방또 때릴 놈 준비를 해놨는데요.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방좀 지져먹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제주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후반부 5경주와 7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5경주.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월 19일 제주 5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요번 5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1번 제주돌콩, 5번 청마제일. 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가죠. 1번 제주돌콩 직전경주 데뷔전에서 멋진 모습으로 대가리 치고 널널하게 치고 승군점 맞았고요. 5번마 청마제일 역시도 차청일 마주님, 제가 어제 어떤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조철과도 인연이 좀 있는 분인데 이 청마제일 차청일 마주님 마주 마필들이 대부분 청마 시리즈죠. 청마 직전경주 추입으로 끈끈하게 올라왔습니다. 부담 중량 58kg까지 올라가 있는데 경주거리도 1000m 늘었고요. 물론 추입마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늘어난 부담 중량이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어제 제가 1번마 제주돌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900에서 이제 1000으로 경주거리가 늘었는데, 자, 5번 청마제일이 대가리가 팔릴 수도 있고, 현장에서. 1번마 제주돌콩이 팔릴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프레시에서 둘 중에 어떤 놈이 대가리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5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번, 5번 중에는 어떤 놈을 세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노리는 한방막권이 어떤 놈으로 제가 한방을 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조금 바람이 불 것도 같아요. 조철이 또 메인승부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으면, 분명히 또 이거 현장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냥 놓고만 보면 뭐 제주돌콩 널널했죠. 5번마 청마제일도 궤도전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고요. 자, 이 1번과 5번 둘 중에 한놈 사이를 삐지고 들어올 놈, 삐지고 들어올 놈. 한 놈을 제가 강하게 노린다고 여러분들께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예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이나 5번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그놈을 놓고 일단 주력 한 방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방송, 징검다리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자, 1번, 5번 중에서는 1번마 제주돌콩을 좀더 세게 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주 7경주, 요거 분명히 아마 배당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3연짱 달랍박스 승부인데요. 자,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1번, 5번, 백길이 깨러갈로 한 놈. 강하게 좀 노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이제 4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찍어먹기 메인 승부 한방 들어가는데요. 자, 놓고 때릴 대가리는 4번 안덕 최고입니다. 강수환 기수. 직전 경주에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안덕 최고. 이번 경주 대비 2kg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의 부담 중량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4번 안덕 최고는 전개가 유리한 그런 마필이죠. 차분하게 뭐 3, 4반매 선입 전개로 붙어줄 수 있겠고 마음 먹으면 강수환이가 선행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4번마 안덕 최고다. 자, 이번 경주는 그래서 4번마 안덕 최고는 대가리인데요. 이 안덕 최고를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아마 이 현장에서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1번마 대상군이라는 마필이 박성광이까지 타고 이제 공백 이후에 두 번째 경주를 맡기 때문에 요놈이 대길이가 가지 않을까. 직전 경주 공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어요. 상대가 워낙 셌죠. 이 개포일락 괴물이죠 요놈. 1번 게이트의 박성광이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 요놈을, 4번 안덕 최고는 몰라도,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놈, 한두놈 정도가 보입니다. 두 놈. 그래서, 현장에서는 4번만 안덕 최고를 놓고, 동등한 조건 속에서, 배당 쪽으로 한방 셀이 조집니다. 배당 쪽으로 한방 셀이 조지는데, 그 후보군이 될 놈들. 3번마 달빛 요정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도 앞선에 좀 붙었다가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가 뭐 워낙 세다 보니까 붙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승부 의지가 좀 덜덜했었다는 얘기죠. 5번마 정우일품 역시도 찬스를 또 맞은 놈입니다. 최근 센 놈들 틈에서 헤매다가 요번에 만만한 놈들을 좀 만났습니다. 전현준이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는데 5번마 정우일품 찬스고 추입 도전할 수 있는 6번마 은둔고수 최근 착순권 언저리에서 3번 모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자, 요마필 6번마 은둔고수 은둔고수와 같이 뛰었던 7번마 세찬도 최근에 상당히 꾸준하게 호전세입니다. 2착, 3착, 뭐 4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도 외곽을 돌면서 전개가 좀 불편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백두장사혈통인데요. 7번마 세찬. 자, 요놈도 가능하겠고, 8번마 세계스타가 직전 경주에 좀 늦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초반에 좀 곽용남 기수가 잡고 늘어졌는데, 자, 요번에 요것도 기습 때리고 올라오면 W 할 만한 게 8번마 세계스타. 마지막으로 10번마 광해신천도 직전 경주 아예 그냥 잡고 늘어졌던 그런 마필이죠. 정우일품과 함께 같이 두 마리도 다 승부 의지가 좀 덜덜했던 두 마리.
광해 신청까지 해서 자 4번마 안덕 최고를 놓고는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이다. 근데 1번 대상군이라는 마필이 아마 압도적으로 7경주에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1번마 대상군은 현장에서 좀, 뭐, 방어로 가져갈까? 아니면 꺾고 갈까? 1번 대상군은 좀 현장에서 좀 째려보기로 하고, 자, 일단 4번마 안덕 최고를 놓고, 안압짜리, 배당짜리 두 놈을 노리는 놈이 있는데, 그놈들 배당 쪽으로 한번 힘을 줘가지고, 메인 승부를, 마지막을 장식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7경주, 유일한 달러박스 3개와 찍어먹기 1개인데요. 자, 마지막 7경주 메인 승부가 4번만 안덕 최고를 놓고 깔끔하게 중배당으로 한 방짜리 시원하게 한방 날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가 3467이죠. 3467. 자,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3경주고요. 잠시만요. 요거를 3경주요. 네, 부산 3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야, 요 경주도 제가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도 강조를 드렸고 비록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하지만 8번마 바벨 포세이돈 요놈을 놓고 승부를 한번 보자.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야, 훈련도 잘돼 있고요. 부산 3경주. 이게 6번 적도전사하고 8번 바벨 포세이돈하고 직전경주 같이 뛰었는데 적도전사는 인기 2위였고 이 바벨 포세이돈은 인기 4위였습니다. 근데 이 6번 적도전사가 직전 경주에 약간 늦발을 했나요? 초반이 하여튼 좀 처졌어요. 얘가 발주가 그렇게 좋은 놈은 아닌데. 자, 아무튼, 김혜선 기수에서 정도윤 기수로 바꿔놨는데, 뭐이 경주에서 혜선이가 못한 게 없어요. 약간 늦었다고 뭐 서둘고 밀고 올라오지도 않았고, 꾸역꾸역 올라와서 3착인데, 요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한이바람 마주님, 이분 역시도 제주도 계신 마주님이십니다. 6번마 적도전사, 5군 적응도 했고, 추임력도 있고 한데, 뭔가 한타 아쉬운, 결정력이 아쉬운 그런 마필인데, 자, 이 6번마 적도 전사가 아마 현장 가면 대가리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비록 기승기수는 좀 미덥지 못한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바벨 포세이돈 직전 경주에 타봤고, 여전히 4학기로 감량 이점이 있고요. 뭐, 구영준이네에서 이런 애들 보고, 뭐, 빼라 마라, 뭐, 그럴 일 없겠죠. 그래서, 자, 8번마 바벨 포세이돈은 대가리고,
6번마 적도전사는 잘해야 바칙이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자, 요것도 중간에서 한 놈이 고춧가루 낑길 놈이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바벨 푸세이돈에 붙여서 한 방이죠. 현장에서 딱 상태 좀 보고, 상태가 아주 좋다 그러면 아예 그놈을 달라박스 놓고 때릴 수도 있고요. 역시나 8번 바벨 포세이돈은 주력으로 한방 가든 대가리를 놓고 가든 어쨌거나 배팅의 중심입니다. 서강주 기수가 다시 한번 잘 말머리 잘 하기를 바라면서요. 자, 8번마 바벨 포세이돈과 노리는 한방 분명히 우리한테 한구라의 환희를 갖다 줄 놈이 한놈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이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인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그래도 이번 경주 제가 어제도 그렇고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조철이 대가리로 추천을 드린 놈 조금 더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8번 게이트를 받고 나오는 8번 한센 2000이죠. 한센 2000. 역시나 한센 자마답게 발이 빠르고 조기 완숙형이죠. 조기 한센 자마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데뷔전 5전 안에 입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8번 한센 2000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좌전 열지였죠. 좌전 열지 앞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오랜 공백이 있었는데 여유롭게 뭐 선행 갔다가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뭐 휴양 가서 상당히 잘 쉬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러고 왔나 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안쪽에 6번 플라잉 리걸이 있고 이 9번마 퍼니 라이프가 있고 11번마 신의 전사가 있고 발빠른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 8번마 한센 2000이 선행을 못 가면 어떡하느냐. 얘는 주행 검사를 봐도 그렇고 예전에 작년에 뛰던 10월달 11월달에 뛰던 모습을 보면 외곽에 붙여서도 끈끈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그래서 휴식을 갔다 오면서 마필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야, 뭐, 페로비치 기수의 말머리 정도면, 혹시나 선행을 못 가도, 외곽에서 8번마 한센 2000이 앞선 정리를 싹 하면서, 자, 후차권에 짭짤한 배당마 한 놈을 짝꿍으로 불러가지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아마 현장 가면은 이 6번마 플라잉 리걸이 직전 경기에 경합을 상당히 했었죠. 그러면서 직선에서 좀 퍼졌는데 박재희 기수가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6번 플라잉 리걸. 하지만 요 놈도 어차피 선행을 좀 가야지 더 뛰는데 일단 8번마 한센 2000 있죠. 거기 9번마 퍼니 라이프가 빠릅니다. 또 아시다시피 11번마 신의 전사가 요번 경주는 아마 직전 경주나 직전 경주 마냥 외곽에서 따라갈 것 같아요. 비록 승부난 마필이지만 뭐 4kg 감량 이점도 있고. 자, 어쨌거나 6번마 플라잉 리걸이 최저 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한방좀 가야 되겠다. 결론은 8번, 6번. 8번, 6번. 이 8번, 6번 막권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요거는 잘해야 본전이고, 이게 아마 몇 배나 나올까요? 뭐, 그래도 한 서너 배 이상은 나올 겁니다. 잘해야 요거는 받쳐놓고, 8번 한센 2천을 놓고, 조철이 노리는 딱 걸린 한 놈. 8번 한센 2천이 쌍승시까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딱 걸린 한 놈, 쌍복식 한 방으로, 시원하게 메인승부, 배당이 좀, 바람이 좀불것 같은데, 그래도, 깔끔한 중배당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승부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 혼합 4군의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요번 부산 육경주도 재밌는 경주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2번 오르다하고 11번 운주시어로 직전 경주에 나란히 1, 2차 했던 놈이죠. 7월 8일. 자, 이번 경주는 자, 또한번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올까요? 오늘 최대 승부처인데요. 이 2번마 오르다. 직전 경기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계속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선행권에서 잘 버텼어요. 운주 히어로가 나중에 늦발을 하고도 덮치고 올라왔죠. 자, 직전 대비 2번마 오르다가 2km 늘었고, 경주거리가 1400에서 1600으로 늘었고, 11번마 운주 히어로는 다 좋은데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4.5kg나 늘었습니다. 직전에 워낙 여유 있게 늦발하고도 여유 있게 올라와 가지고 핸디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번 오르다가 선행을 쏘고 11번 운주 히어로가 붙고 2번 11번인데 얘네들 최저 배당이 그렇게 쉽게 오겠느냐? 2번마 오르다도 부담 중량과 늘어난 경주거리. 외곽에 11번마 운주 히어로는 발주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까딱해서 여기서 발주 잘못하면 후미권으로 쭉 밀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부담 중량도 있고 해서. 선추임마, 추임마에는 조금 베팅하기가 망설여지는 페러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 11번마 운지히어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어쨌거나, 뭐, KRA컵 마일즈 코리안 더비, 이런 굵직굵직한 대회에 나가서 잔뼈를 키운 11번마 운주히어로가 이번 경주 아마 대가리가 팔리고, 2번마 선행가는 2번마 오르다가 아마 대끼리로 팔릴 것 같은데, 뭐, 대끼리 들어오면 할수 없다. 대끼리 들어오면 할수 없다. 자, 2번, 11번, 오르다, 운주시어로. 자, 요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 또 우리의 딸라박스 한 놈, 조철이요. 안주머니에다가 또싹잘 꼬불쳐 놨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기다리면서, 좀 제발 좀 1, 3차 가지 말고 깔끔하게 좀 들이댔으면 좋겠어요. 야, 뭐 새끼들 그 조금 요만큼 차이로 꼭 1, 3차 하는데 짜증나죠. 이번에는 기승기수도 괜찮고 열심히 한번 승부하면 2번, 11번 두 놈은 다 몰라도 둘 중에 한 놈은 이길 수 있는 허점이 분명히 보인다.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갈 한 놈,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부산 7경주 마지막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오늘 찍어 먹기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죠.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전부 인기 대가리가 좀 의미가 없는 그런 경주가 많습니다. 자, 이번 부산 7경주도 혼전입니다. 2번 갤런트 워리어, 2번 갤런트 워리어. 직전에 유현명이가 이빠이 쥐어 짜고 3착인데요. 뭐 외곽에서 약간 경합했던 것도 좀 감안한다면 당연히 뭐 이게 인기 1위 팔리고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마필이 2번 마 갤런트 워리어입니다. 이 갤런트 워리어는 하위군 때부터 우리 조철 스타일의 기쁨을 많이 준 놈이죠. 2번 갤런트 워리어. 거기에 선입전계로 좋은 전계를 펼쳤던 7번마 아델 크라운. 직전에 갤런트 워리어가 대길이, 아델 크라운이 준대길이었는데, 대길이 팔렸던 갤럭시 로드가 앞선에서 삐적삐적대다가 뒤졌고, 그래서 아델 크라운이 선입전계 잘 하면서, 외곽에서 경합하느라고 힘 뺐던 갤런트 워리어를 결국은 따낼 수 있었던 그런 경주죠. 그래서 자, 이게 2번 7번이 직전 경주 2착 3착 나란히 했는데 얘네 둘이 대길이가 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얘네 둘을 때려잡으러 갈 이것도 또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달러박스가 좀 많은데요. 좀 노리는 달러박스가 좀 선전을 해가지고 쌍승식 배당, 삼복 배당, 삼쌍 배당 좀 시원시원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러박스 경주가 적중을 하면 이 삼복이나 삼쌍이 배당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는 여러분들이 막권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그 승식을 좀 활용을 해달라라고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에 그 초보분들도 많이 문의가 오시고 문자 신청도 하시고 그러는데, 초보분들은 가능하면 삼복, 삼쌍 이런 거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복승식 맞추기도 힘든데,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를 건너뛰고 그냥 대학교 들어가려면 되겠습니까?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지 몰라도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이제 차근차근 나에 대한 경마관이 좀 쌓이고 노하우도 좀 쌓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 배당이 좋은 게 삼쌍승식이구나. 무조건 삼쌍승식만 가야 되겠다. 1,000원, 2,000원만. 39년, 50분.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가능하면 복승식 위주로만 배팅을 하시고, 또 가능하면 주력과 방어 없이 그냥 동등 배팅하는 것도 머리 아프지 않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경마를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주력과 방어의 개념이 꼭 있어야 좋겠지만, 그냥 일반 초보분들이나 그냥 놀러 오신 이런 분들은 복승식 위주에 동등 배팅을 저는 권해드리는 배팅 방법 중에 하나다. 굳이 막 어려운 거 삼복이나 삼쌍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복승이 분명한 거는 복승식이 삼복승이나 삼쌍승보다 적중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가지고 너무 무리한 배팅은 삼가해 주십시오. 내가 경마장 와서 놀 만큼 하고 이 정도 돈은 잃어도 내가 까딱없다. 주말에 그냥 어디 가서 놀면 이돈못 쓰겠느냐 하는 정도. 아니면 50이 됐든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내 주제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아, 몇십억 있는 사람이 돈 1000만 원 인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하지만 한달 월급 셀러리맨 500도 안 되는 분이 하루에 50만 원 잃는다? 그건 큰 거죠. 그래서 내 주제, 내 자신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지켜야죠. 잔소리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요. 8월 19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예상 다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에 나가는 전화번호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겠고요. 입금하신 다음에 꼭 입금자 성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서 준비한 방송 모두 마치고요. 조철 스타일 나가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알림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자, 8월 19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징검다리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